여원아, 바빠? 어? 아니? 아, 그래? 야, 여원, 너 지금 만난 사람 있니? 너 지금 만난 사람 있니? 야, 여원, 너 지금 만난 사람 있니? 아니, 없지. 너 소개팅 할래, 여원아? 소개팅 할래, 여원아?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그래. 어떻게 그냥 만나면 되는 거야? 그래. 뭐, 누구냐면은, 어. 너 가수 김범수 알지? 어어어어. 그분 어때? 그분 노래 잘한다? 잘 몰라. 아, 노래 잘하는 건 맞지. 근데 만나보고 싶은 의향이 있니? 밥 같이 먹을까? 밥? 같이? 어. 나랑 셋이 아니면 되지. 셋이. 둘이 만나면 오직까지 할까? 그럼 소개팅을 할 의향은 있는 거야? 아, 맞, 지금 소개팅을 할 의향은 있는 거야? 어. 정말? 어. 오, 예! 그거지? 오케이잖아. 려원아, 너 정말 성격이 좋구나, 려원아. 아니야, 려원 씨. 진짜 먹어봐. 려원 씨, 정말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아, 대박. 제가 저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네네네. 여원아, 그럼 너 진짜로 만나고 의향이 있는 거야? 언니, 이것까지 다 나가는 거지. 알았어, 언니가 이따 전화할게. 알았어. 여원 씨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적십자 회원이 되셨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예술을 하나? 우와. 아니, 범수 죽지 않았어. 그럼. 한 번에 성공하네. 여자가. 아니야. 남자한테 해본 거야? 하기가. 려원이가 노할 줄 알았어, 진짜. 친구야, 왜 그래? 나 려원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 현중이 있을 거 아니야, 현중아. 현중이가? 저야? 친한 누가 없니? 뭐 영지 누나 아시죠? 영지 씨? 네. 노래. 그 노래 잘하시는 분? 노래 잘하시는 분. 아, 오빠. 노래 잘하시는 분. 왜 기준이 그래요, 계속? 아, 영지 씨? 좋은 가수지. 진짜 좋은 가수. 야. 이따. 응? 애프터 스쿨. 어? 근데 나나 하는 거야? 근데 나나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나나 좋다, 나나. 그러니까 해봐. 잘 좋은데, 여원이가. 소개팅 이런 코너 없었는데 이렇게 문자 왔어. 와, 진짜. 잘 지냈어? 누구야, 누구? 야, 뭐하고 지내? 나? 놀지. 놀아? 야, 요즘에는 뭐 만난 사람 있냐? 아니, 왜? 범수 형 알지? 어. 범수 형이 여자친구 없대. 그래서 뭐 너 괜찮으면. 오빠. 왜? 오빠. 왜? 왜 그래 나한테? 아, 좋은 형이야. 근데 나이 차이 좀 나지 않아, 나? 네. 나나야. 응? 지금 이게 방송인데. 여기 솔직하네. 범수 형 한번 해봐. 범수 형 좀 바꿔줄게.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야, 나는 뭘 큰 잘못했어. 야, 나나야. 나한테 왜 그래? 나나야, 왜 나한테 왜 그래? 왜 나한테 왜 그래? 어? 어, 그래. 야, 우리 나 되게 팬이야. 저도 굉장히 팬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 나이 차이 때문에 그랬대잖아, 나이 차이 때문에. 그래, 그래. 나 이해한다, 이해해. 알지, 오빠. 야, 큰 마무리. 나나야, 너 정색하던데, 아까? 나야, 그러면은 맨친 멤버 중에서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 혹시 있으면은 뭐 살짝만 말해줘봐. 거기서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누구? 어? 누구? 잘생기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어? 아 은혁이? 아, 아니. 아니, 나왔어. 아, 윤시윤이.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웃긴다. 네, 되게 잘 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저도 팬이에요. 예, 저. 목소리 잘...